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발동됐던 돼지의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도축장은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게 돼서 다행인데 돼지고기 경매값이 급등하면서 가공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조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성의 한 도축장입니다. 48시간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돼지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주차장은 돼지를 내리기 위해 줄을 선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하루 2,100여 마리를 처리하는 이 도축장은 오늘 30% 가까이 늘어난 2,700여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추석 명절과 이동 제한으로 일주일이나 출하를 못했던 양돈농들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기분은 좋죠. 출하가 됐으니까. 계속 출하를 못하면은 돼지가 계속 크고 크면은 또 페널티 먹으니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은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조마조마 하죠. 시장이 왜곡되면서 돼지고기 경매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추석 전 킬로그램당 4,336원 하던 것이 ASF 발생 당일엔 4,558원, 하루가 지난 뒤 5,975원, 다음 날엔 6,000원을 넘어서는 등 껑충껑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며칠 더 지속되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공업체들은 이미 피해가 현실화됐습니다. 하루 600여 마리를 가공하는 홍성의 이 업체는 킬로그램당 2,000원 가까이 오른 경매가로 사들이지만 출하가는 겨우 4,50원밖에 올리지 못해 요즘 하루 1억 원씩 손해라면서 울상입니다. 이해 당사자끼리는 서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주셔서 충분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불안한 양돈농과 손해보는 가공업체, 그리고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 소비자까지 ASF 파장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